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 재선 전인 6월 7일에 이 도청 장치를 했던 비밀 공작원들이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백악관에서는 8월 30일에 이 건은 백악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7일에 닉슨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딥스로트죠. 이 내부자 고발이 계속되면서 또 아주 초년생인 언론사 초년생 기자의 계속된 기사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은 74년 8월 9일 26개월 만에 사임하고 맙니다. 이걸 보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에는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폭로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신고도 묵살한 채 오히려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 하나하나씩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본인이 임명 권한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 이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환경부 장관 스스로도 흑산 공항 관련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지난주에 보니까 드루킹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 대해서 특감반이 실질적으로 알아봤다. 특감반장이 지시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 경북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정권 4대 악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4대 악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악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민을 피폐하게 하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고집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재앙이 되고 서민 경제는 이제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악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월남식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결국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워싱턴 갔다 와서 저희가 느낀 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찰떡 공조가 필요한데 이 정부의 지나친 급격한 과속, 남북관계의 과속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정부에 다시 한번 충원합니다. 남북관계의 국가속을 막아달라고 충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정치학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총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획책을 위해서 조혜주 선거관리위원을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선용 예타 사업을 지금 전국에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비리 악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김태우 특검 그리고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최근에 문다혜 씨 사건 등에 대해서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눈 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딥스로트가 한 명이 아니라 제2, 제3의 딥스로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거짓이라고, 또 다른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은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역사 왜곡 프레임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전체를 향해 마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자기부정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구속되었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말한 것처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그런데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사법부에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가 넘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혈세 퍼붓기에 온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의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고 그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함께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대통령은 어제 기어이 동문서답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흥결을 찾아 입법부를 모독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청와대는 조작된 민심에 의지하던 관성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 기가 막혀서 짧게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과 관련해서 헌법 부정, 민주주의 훼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라면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난데 기름 붓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좌파 정권 때 나왔던 얘기죠.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청와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뻔뻔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 사건이 증거와 함께 명명백백하게 자고 나면 또 하나, 자고 나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 없다. 심지어 자신의 딸 일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 하지 않고 모르쇠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것도 전 좌파 정권 때 나왔던 얘기죠. 이쯤 되면 정말로 막가자는 거고 대국민 막장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산호의에서 진행되던 탄력 근로제 확대 논의가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청와대 회동을 하면서 연말 입법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경산호위의 논의를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 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두 달 지났는데 결국은 경산호위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됐습니다. 두 달이라고 하는 이 아까운 시간 허비에서 사회 갈등 키우고 산업 경쟁력 약화시킨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제 경산호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국회로 결국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정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거든. 참으로 무능한 정부 그리고 여기에 춤추는 한심한 여당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산업 현장의 혼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선정상화 돼야 합니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4대 악정과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특검 등등으로 규명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문제와 함께 이 탄력근로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구하기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경남도청에서 가진 소위 예산정책협의회, 이름만 예산정책협의회였지 김경수 구하기와 총선 사전선거운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경수 구명활동을 위한 자리다라고 했고 이해찬 당대표가 도전 공백 운운했는데 도전 공백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이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방선거 당시에 김경수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도전 공백을 걱정하고 운운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이 또한 참으로 후한무치한 짓입니다. 이게 2심 재판부 협박하기일 텐데 일단 민주당 경남 도민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기 바랍니다. 주택시장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인데요. 1월 달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만 건 수준입니다. 지난해 1월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떨어져서 6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이사 가려고 해도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분쟁도 증가할 조짐입니다.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할 일. 참 편한 정부입니다. 일은 자신들이 다 저질러놓고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할 일. 이게 정말 금융수장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잠재우고 서민들 주거 고통 금융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서민을 위한다고 출범한 정부가 서민들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주택정책, 뭐 정부에 따라 주택정책 기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로도 열어놓고 해야지 시장이 작동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탄력근로제 부분은 거의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되어 가던 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경산호의 설치를 통해서 경산호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이후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12월 말까지 한번 경산호의 의견을 도출해보자 했고 그때 합의사항으로 12월 국회에서 이 경산호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경사노의 의견에 귀속되지 말고 경사노의 의견이 그때까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고 이미 12월 국회에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12월 국회가 1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1월에 국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여당이 방탄 국회로 일관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까지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여당이 무책임하다. 이제 와서 지금 탄력근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가 먼저이고 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우리 당에서 앞장서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우리 당에게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일을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민주당 야당 시절에 당시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입법조사처의 해석과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히 야당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그 임명권자는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유관기관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때 협의나 광의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추천 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설명 근거를 근거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바로 몇 해 전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거를 잊을 게 아니고 우리들의 입장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들은 자격이 넘치고 넘칩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은 재척사유만 넘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미국을 다녀오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말씀을 듣고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가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야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속히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해찬 대표께서는 미국을 방문하셔서 북한은 이제 전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서는 전쟁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국민이 어디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표께서는 어제 CISA 마이클 그린 연구원이 발표한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시카고 카운슬 조사에 의하면 91%의 미국인이 김정은을 믿지 않고 63%의 미국인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74%의 미국인들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64%는
더 많은 미군을 미군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공격당했을 때 더 많은 미군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18%의 미국인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미군의 완전 철수를 지지하는 건 18%밖에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강효상 의원 한 점 불러보겠습니다. 네, 원내부대표 강효상 의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던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물증이 속속 확인이 되고 사실로 밝혀지고 물증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방에서 일부 언론은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방에서 입수한 환경공단의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환경공단 감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여기 감사 개요가 보면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부터 감사가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정부 부처의 많은 감사를 지켜보고 자료를 봐왔습니다만은 무기한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정말 이런 감사는 세상에 정말 처음 본 이런 감사가 이런 세상에 있는지 참 의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특히 원래 문건에는 이 초안에는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표를 낼 때까지 털겠다 이런 그야말로 표적 감사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현민 감사가 검찰에서 그 보고서 초안과 최종본을 다 확인하고 저희 의원실에 사실을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검찰은 이 포렌식 방식을 통해서 이 감사 보고서에 초안과 최종본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감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 자료를 다 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확보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특이사항을 보면 감사 후 감사 대상자인 임원의 반응을 회신하라.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을 보고 고발 조치를 결정한다. 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비위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발 얘기부터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입니까? 이 문건에서 감사 대상으로 언급된 당사자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년 12월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적혀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 등이고 실제로 암정에 못 이겨 지난 2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전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게 부당한 사태를 압박했다는 피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것이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미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2017년 7월부터 정부 전 기관에 대한 330개 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기획에서부터 이 환경부의 실행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자기 식구들을 내려꼽는 낙하산 인사까지 기승정 완결형의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또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표적 감사 문건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이 환경부 감사실 컴퓨터에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김은경 장관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와대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또 그렇게 잘라낸 그 빈자리에 표적감사를 해서 잘라낸 빈자리에 자신들의 친여 인사들을 내려 꼽은 기사가 다 실렸습니다. 지난 정부 인사를 도려내고 친정부 언론인을 낙하산으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 친정부 특정 매체는 어디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현 정부와 거의 한 몸인 일신동체인 이 특정 언론사 출신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또 서울신문 사장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언론인도 아닌 신문사 경영의 부분에 있었던 사람까지 이 공공기관에 꽂아 넣은 것이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후임에 그 특정 신문사 경영 담당 인사를 밀어넣으려다가 안 돼서 다시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책임자로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신 사안입니다. 권언육 착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정말 이 정권 유착의 내로남불이 권언유착의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에서부터 이 각 부처에 대한 이 감사를 통한 압박을 통한 실행 그리고 이 낙하산 인사까지 이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모든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인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찍은 애기용 블랙리스트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마지막 날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셨던 조국, 김종석 두 분의 얼굴과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 몰랐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식의 부정을 하셨습니다만은 미진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정말 더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찍은 애기용 여러 가지 부당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강효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기한 감사 거부시 고발 조치 예정까지 많은 부분에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에서 밝혀지고 있는 일부 블랙리스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 찍은 애기용 블랙리스트는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모든 33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한 사실이 저는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운영해서 이런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2017년 7월입니다. 특감반에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33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장 감사에 대한 출신
남은 임기의 기간 성향, 세평 등을 망라한 일명 공공기관 관련된 사항을 서류로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으로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특감 반장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건을 제출해 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국 수석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330개의 문건은 그 당시에 특감반의 업무 대상입니다. 특감반의 업무 대상의 공공 업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시 시점에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 보도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그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록 여부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은 저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당시 홍영표 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답변에 최근 보도 이후에 확인해 본 불과 그러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바로 이어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 의해서 부인됩니다. 조국 수석의 답변을 막으면서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는 식의 그런 식의 임종석 실장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조국 수석이 그러한 문건을 본 적도 있고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사안의 존재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 관련된 사항만 블랙리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330개의 블랙리스트 공공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존재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특감반 반은 8명 전원 특감 반장, 당시 비서관 모두가 관여되어 있는 함께 작성한 문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얘기하셨던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폭력이고 못된 짓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정말로 미진하다면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대표님과 정치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저께 경남도를 방문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예산협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히 김경수 구하기 그리고 혈세 퍼져서 불법선거운동하기 두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역과 지역의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과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앞서서 국회에서 당에서 먼저 예산 협의를 지역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12일 날 예산 경남도와 예산 협의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2월 달에 한 겁니다.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자 권력 분립을 정한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부에 앞서서 이렇게 국회에서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눈앞에 이익만 쫓아서 대형 국책사업, 토건사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퍼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런 민주당의 불법 선거 운동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경제학자 1,500명이 참석한 국내 최대 경제학 세미나인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F학점을 줬습니다. 문재인 출범 이전과 출범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국내 총생산, 투자, 고용 성장률, 또 민간 국내 소비율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F학점 받으면 재수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F학점 받았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다시 계속하겠다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실증 평가를 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다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8,840만 건, 8,840k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제가 8,840만 건 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봤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와 비교되는 1,977건. 문세훈 위원장, 원장이 지휘하던 국정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등록한 5,179건 중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건수가, 댓글 건수가 1,977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세 발의 피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평면적으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흐르는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전 정부에 비해서 이 정부는 완전히 선수급이다. 아시는 대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을 하셨습니다. 워터게이트 호텔. 닉슨 대통령이 왜 화제를 냈습니까? 단 하나. 거짓말. 조항조가 불렀던 거짓말은 그래도 돌아올 사랑을 기대하면서 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사랑했던 그 말도 믿지 않겠다는, 속아선 다시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16일 날 우리 경남에서 경남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김경수 도지사 먼저 사과해라. 두 번째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정 경비를 메우는 가장 빠른 길이고 경남도민들한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들. 그렇게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에 열을 올리면서 나선 형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마저도, 중진위원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심 재판 앞두고 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 이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완전히 사법적표로 몰고 몹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게 과연 정치고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 모습입니까? 이것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쿨하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랬던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근본부터 없애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국민들 앞에 호도하고 이런 모습 옳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김경수 도지사는 옥중에서라도 사죄하고 먼저 사퇴,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이 경남도민과 그를 사랑했던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라는 재앙적 상황에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며칠 만에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HTTPS를 차단하자 문 브레이크로 명명된 HTTPS 차단을 우회하는 브라우저마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라는 제왕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의 저항과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진 네이버 창업주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을 만나 불확실한 규제 혁신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가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방통위의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SNI 방식을 도입해 인터넷 사이트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차단하는 등 인터넷 검열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양두구육의 행태인지 대통령과 정부 간 엇박자인지 알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전후 설명 없이 도감청 우려가 없다라는 방통위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방통위는 아마추어적인 땜질식 처방이 야기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 외에 다른 사이트까지 차단할 가능성은 있는지, 또 감청 위험은 존재하는지, 강력한 조치에 따른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시원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방통위에 국민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과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방송법 시행령 악법을 당장 입법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가방위 간사로서 방통위의 문체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감추는 데 급급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이 첫째, 공영방송 존립 가치를 훼손하고 둘째,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 후생의 정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존립 가치는 중립성과 공공성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공적 책무가 높은 공영방송이 광고라는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수록 공공성을 보전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규제정책이든 경쟁정책이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후생의 정진입니다. 지상파 방송 중앙광고 허용이 필연적으로 사회후생을 축소시킨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시청권 제한과 창업파 유발을 우려하며 지상파 중간광고 방송에 반대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를 도입해 시청권은 제약하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10년 가상간접광고 허용, 2015년 광고총량제 등 지상파 특혜를 줄 때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천편일률적인 콘텐츠는 여전했고 그로 인한 시청률 일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중앙광고 허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방송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근본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구성과 역행하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언론 매체의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자유한국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언론 생태계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방송법 시행령 악법을 당장 입법 철회하기 바랍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